미국 대선 사흘째인 오늘도 막바지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윤곽이 드러날수록 미국 현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뒤처지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다른 반응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수민 특파원, 그곳 분위기가 어떤가요? 내한테 바이든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벽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충돌 기미가 보이는 즉시 경찰이 바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전거 묘기를 부리며 바이든의 우세를 축하하는 지지자 사이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모든 표를 개표해야 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전을 견제했고요. 트럼프 지지자는 왕관을 쓴 트럼프 분장을 하고 그가 왕좌를 지켜낼 것이라 응원했습니다. 또 트럼프 모자를 쓴 노인은 바이든 지지자 사이에서 홀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오늘은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초경합지 델라웨어에서 대선 개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이 개표가 끝나면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이 승자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까지 미리 개설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대해 쓸모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표는 개표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은 대선에서 진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올해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불복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합법적인 표만 따지면 우리가 크게 이겼지만 불법적인 표로 민주당이 승리를 훔치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편투표 개표에 참관인이 없었다며 부정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t's really destroyed our system. It's a corrupt system. And it makes people corrupt even if they aren't by nature. But they become corrupt. It's too easy. 이미 일부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